전체 판세는 어떻게 보세요? 저는 3대 0으로 보고 있습니다. 3대 0이요? 아, 제주도? 네. 제주도 전체 판세를 네. 3대 0으로? 아, 그러면 안 된다고. 그러니까 말씀 기준으로 봐서 지금의 평가는 예. 3대 0이 맞지만 나중에 평가는 이경룡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올 것이다. 갈 것이다. 전체 판세는 어떻게 보세요? 이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이번 총선에서 어느 정도씩 가져갈 거라고 좀 예상들 하십니까? 아니, 그러니까 희망 말고 좀 평론가로서 만약에 본다면은 좀 승부는 어떻게 좀 보세요? 저 먼저 예. 저는 3대 0으로 보고 있습니다. 3대 0이요? 아, 제주도. 네. 제주도 전체 판세를 3대 0으로. 아, 그러면 안 된다고. 그러니까 말씀 이경룡은 훌륭하지만 예. 정권을 심판하는 정권을 평가하는 선거로 치러질 것이다. 아, 그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이다. 조심스럽게 예, 예. 국힘 후보가 될 경우에 공천을 받을 경우에 그게 개인의 영광일 수도 있지만 또는 희생양이 될 수도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훌륭하지만 안 된다고 얘기하시던 저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. 예. 저기 예, 일단 제가 훌륭한지 안 한지는 서귀포 시민들이 평가를 할 것이고요. 예. 그리고 두 번째 중앙정부에 대한 그 평가도 지금의 평가하고 선거가 다가올 당시의 평가는 분명히 달라진다. 다를 것이다. 네, 저는 지금의 평가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평가는 예. 3대 0이 맞지만 나중에 평가는 이경룡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올 것이다. 것이다. 내년 4월이니까. 저는 그 기운을 느껴요. 예, 예. 그래서 내년 4월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적 여력이 있고요. 정말 개혁과 혁신은 정말 지속적으로 그리고 아주 신속하고 과감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. 그렇게 되면 바람은 분명히 바뀝니다. 제주도가 지금 사실 국민의힘이 지금 20년째 배출을 못하고 있잖아요. 국회의원을. 이번에는 좀 그런 가능성이 많다고 보시는 저는 서귀포만큼만은 예. 이경룡이는 한다. 서귀포만큼은 예, 가능하다. 예. 다른 부분에 대한 평가는 보류로 하겠습니다. 제가 당이 달라서요. 예, 알겠습니다.